또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업로드. 그동안 먼저 퇴사한 남편과 주말 부부를 이어가다가 나까지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모처럼 여행도 다녀오고 경기도의 집도 정리한 후 봉화읍으로 이사를 왔다. 붕붕이도 함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대로 오니 처음엔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 짐 속에 파묻혀 살아야 하나 멘붕이었지만 지금은 어찌또 적응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맞은 경제 위기. 둘 다 일할 때는 몰랐지. 퇴사하고 잘 먹고 잘 쉬었더니 생활비가 금세 똑 떨어졌다. 다행히 알바 자리를 잘 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브라우니와 스콘을 구웠다. 같이 일하는 대표님 가족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일도 재밌어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귀농 지원 사업인 청년 창업농에 합격하면서 농사에 전념하기로 한다. 무슨 일이죠? 청창농 면접입니다. 청창농이 뭐예요? 청년 창업농으로 1년 동안 생활비 110만원씩 지원받고 이용자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인데 그게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오늘은 2차 면접입니다. 근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은 건축 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 비용에는 크게 건축비와 부대 비용이 있다. 업체에서 말하는 평당 얼마는 건축비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비 이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로지 건축비만 생각하고 산출하면 완공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최대한 파악을 해놔야 한다. 건축비 이외에 알아야 할 부대 항목과 대략적인 예산에 대해 알아보자. 1. 농지, 산지 전용 허가를 담당할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와 인허가 용역 계약. 건축할 지역의 군청 앞 토목 측량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편하다. 보통 두세 군데 있고 가격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 우리는 말이 잘 통하는 사장님과 계약했다. 시골의 땅을 사면 보통 논, 밭, 임야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곳에 집을 짓게 되면 그 땅이 가지고 있던 국토의 공익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므로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청에 허가를 득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를 농지,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한다. 측량사무소에 내는 돈은 대략 2-300만원이고 사람 일을 하는 게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니 반드시 설계 변경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도 반영하여 계약하자. 기본 가격이 타 업체보다 저렴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도한 변경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금액과 설계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한다. 세금은 토지 300평 전용 기준, 개발 행위 허가는 면허세 9,000원, 농지 전용 허가 신고에 면허세는 9,000원, 농지 보전 부담금은 150만원 정도 납부했다. 2. 건축 신고. 마찬가지로 군청 근처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편하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건축 신고 인허가 대행과 인허가용 설계 도면을 그려준다. 하지만 인허가를 위한 대략적인 도면만 그려주므로 도면만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공자의 상상력과 노하우에 따라 건물 완성도가 좌지우지되는 단점이 있다. 시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도면 최소 30장 정도는 필요한데 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용 도면만 받았고 셀프로 설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축사 사무소에 내는 비용은 최소 2-300만원의 별도 비용이 있고 측량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3.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납부.
건설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대수선 보험료 산정 방식에 의해 산출되며 보통 150만 원 내외로 납부한다. 4. 생활용수 확보 비용. 시골의 한적한 곳에 땅을 사면 보통 겪는 문제가 상수도와 전기인입 문제이다. 지하수 개발, 마을 상수도 연결, 광역 상수도 연결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가능하다면 광역 상수도 또는 마을 상수도 연결을 추천한다. 지하수 개발은 관리가 힘들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며 수질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 개발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음용 지하수와 농업용 지하수가 있다. 음용 가능 지하수 개발 비용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하며 농업용은 800만 원이다. 지하수 개발을 한다면 처음부터 음용 가능 지하수 개발을 추천한다. 농업용 관정 개발 보조 사업에 현혹되어 농업용을 개발한다면 추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린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했고 많지 않은 양의 석회수가 나왔다. 일단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추후 정화시설을 추가해 음용용 수질검사를 맡기기로 했다. 5. 전기인입. 한적한 집터에 상수도와 전기인입에 어려움이 없다면 축하합니다. 땅을 잘 샀거나 운이 아주 좋은 것이다. 전기 신청을 전기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한전협력업체에서 전봇대 공사를 하고 전기업체 사장님이 방문해서 공사용 임시전기 또는 농사용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주고 가신다. 우리 땅은 간신히 마지막 전신주로부터 200m 안에 있었고 비용은 70만원 정도 들었다. 마지막 전신주로부터 거리가 멀거나 매립공사를 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6. 지적현황 측량. 군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신청하면 되고 방문,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하다. 도면에 존재하는 집터 모양을 실제 땅에 옮겨 말뚝으로 표시하는 작업으로 준공검사 신청 때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시작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필지 면적 공시지가 지목이 시골인지 도시지역인지에 따라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군청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좋고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책정한다. 우리 땅은 80만원 정도 들었다. 7.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귀농 귀촌인이 양지 바르고 평지의 땅을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좋은 땅은 원주민끼리 먼저 매매될 확률이 높고 거래되지 않은 B급의 땅 위주로 외지인들에게 거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 땅도 생각보다 경사가 있는 터였고 토목공사가 필요했다. 일대 발생하는 비용이 택지조성 토목공사비이다. 토목공사비는 장비대, 자재비, 인건비로 구성된다.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다짐기가 있고 자재는 마사토, 파쇄석 25mm, 40mm, 재생골재, 보강토가 있다. 자재는 지역공장의 직거래가 저렴하다. 마사토 또는 강자갈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주문해서 받아놓는 게 좋다. 자재는 자재값과 운임비로 구성된다. 보통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렴하나 운임비가 비싸므로 따져봐야 하고 인건비는 하루 15만원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두 곳을 파쇄석 40mm 25톤 한 차로 약 50만원에 구매했다. 토목공사 견적을 받기가 까다로운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고 수량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리 견적을 받아봐야 실제 비용과 다르거나 견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전에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한 땅을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토목공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하고 건축주의 공부를 통해 시세를 파악해놔야 눈탱이를 방지할 수 있다. 작업 끝났습니다. 토목 이틀 공사 완료됐고요.
140만 원 썼습니다. 이틀 공사. 평탄화는 잘 된 것 같고요. 흙이 좀 모자라가지고 작업하는데 좀 애를 먹은 것 같아요. 흙을 외부에서 반입하지 않고 자체 흙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뭐 수월한 게 없었네요. 공사가 끝나면 뭔가 홀가분해야 되는데 기분이 오묘합니다. 이 털을 어떻게 갖고 와야 할지 아주 걱정이 걱정. 8. 건축 준공 후 세금. 토지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있다. 약 150에서 500만 원 정도이다. 9. 정화조 공사. 일반적으로 시골에는 도시와 같이 하수처리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에는 크게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화조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하여 많이 선택한다. 단점은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수처리 시설은 내부가 격벽으로 나뉘어 침전조, 폭기조, 정화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여 냄새 저감과 정화를 시켜준다. 블로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화조처럼 냄새가 날 수 있다. 예산은 15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잡았다. 10. 조경공사. 잔디, 조경수, 식재, 데크, 울타리, 퍼걸러, 대문공사 등등 비용이 천차만별이므로 산정이 불가능하다. 11. 예비비. 건축은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이는 비용으로 직결된다.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면과 수량 산출, 건축지의 확고한 계획이 필요하고 불가항력적인 추가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필요하다. 총 공축비의 10% 정도로 산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나 많은 항목이 평당 건축비에 포함되지가 않다. 평당 건축비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건축비 제외 부대비용은 약 1,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알아두고 전기, 수도, 토목공사 같은 경우엔 토지를 매입할 때 미리 고려하도록 하자. 우리 여기 지금 아래땅이 방향이 이쪽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기 뻥 뚫린 데를 원하잖아. 그렇지. 많이 틀어야 되네. 오빠가 10도만 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5도를 오면